문자민 단어수업 하겠습니다. 그래서 네. 이 단어 어떻게 읽고? Then. Then. 내가 선생님이 뜬 몇 가지는 꼭 알아두라 했어? 세 가지. 뭐뭐뭐였지? 그때. 그때. 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그런 다음. 그런 다음은 아이, 이거랑 그렇다. 똑같고요. 그러면. 그렇다면 알겠습니까? 네. 그 다음에 학교에서가 뭐야? At school. At school. At school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? 어디? 그렇죠. 그 다음 너 아직도 BD병이야. 네. 잘 알고 있네요. 알아요. 그 다음에 작년에가 뭐예요? 작년에. 작년에 기억 안 납니까 아직? 네. 그 다음에 이게 wasn't가 뭐의 줄임말이야? was not의 줄임말이죠? 네. 그건 was 그렇고 not. was는 네. 예를 들어서 아 이거 말고 흥미를 가진 이 뭐야? 흥미를 가진 관심 있는 흥미를 기억이 가진 안 interested죠. interested. 아. interested. 네. interested. interested가 흥미를 가지니까 무슨 씨야? 아. 흥미를 가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네. 아. 흥미를 가진 사람들 어떤 사람들? 흥미를 가진 사람들. 그러면 I was interested는 무슨 뜻이야? 아, 나는 흥미를 가지고 있다. 오케이. 그러면 I am interested는 뭐야? 나는 흥미. 이거하고 이거 두 개 차이점은 뭐야? I am interested 하고 I was interested의 차이점은 뭐야? 네가 이거 분명히 뭐라고 배웠잖아. 이거 뭐에 무슨 형태라고 배웠어? am이나 is의 과거형 아니었어? 어? 그러면 I am interested는 무슨 뜻이야? 난 지금 관심 있다는 얘기고. 네. I was interested는 나는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. 난 과거에 관심 있었다고. 응? 그러면 I am not interested는 무슨 뜻이야? 나는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. 언제 흥미가 없단 말이야? 지금. 그러면 I wasn't interested는 나는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. 난 과거에 관심 없었다. 됐습니까? 네. 오케이. 그래서 틀린 거 다민이 단어를 빨리빨리 실력이 나아져야 되니까 뜻 한번 쓰고 틀린 거 다섯 번 쓰기 해서 보내주세요. 네. 이번 주에 수고하셨습니다. 예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어서 오세요.